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입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출회 때문에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반면 경기 민감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는데요. 다우와 S&P 지수가 0.1%대 하락보였고 나스닥만이 0.13% 소폭 상승하면서 홀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표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집중했던 8월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비 0.7% 올랐는데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어 엎는 깜짝 상승이 나왔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는 코로나 델타 변이 우려 속에서도 학교가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가계 소비가 늘어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고 현재 미국의 내수 경제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33만 2천 명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며 3주 만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팽배한데 지표는 계속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줄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민경철, 김범준 전문위원께서 개장 시그널 짚어주실 테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채팅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요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요 포트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부터 명신산업까지 목표 가격과 수익률을 도달했고요. 엑세스 바이오가 17%, 비트 컴퓨터가 26%, HLB가 22%, 명신산업 21% 기록했고 새롭게 지금 수익률 가장 큰 수익률 얻어가고 있는 종목이 생겼습니다. 어제 한라홀딩스가 12% 종가 마무리 지으면서 현재까지 3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혼조세입니다. 지금 현대 엔리베이가 -4%대 들어와 있고 아난티가 6.5%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실이 조금 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 상태고 이화공영, 심텍 5%, 6% 떨어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주가 하락하면서 8%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현대건설은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 2% 상승으로 거래 마감하면서 현재까지 플러스 3%대 수익률 들어와 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신규로 상장하면서 또 어떤 영향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얻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고 또 우리 증시도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모두 상승입니다. 오늘 시장 좀 기대가 되는 만큼 대응 작전 좀 짚어주시면 좋을 텐데 역시나 거래는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조금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보합 정도? 뭐 그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3거래일이 열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FOMC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금일 동시 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관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기관 쪽에 있어서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일선 자리대를 이탈을 했어요.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3,150포인트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도 않다라면 다시 또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눌릴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 언저리죠. 3,150포인트 자리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일선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자리대, 뭐 1,035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시장이 반등이 났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대량으로 나왔고 선물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 오늘 선물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 쪽에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하락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에 좀 집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3분기에 어닝 시즌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 대형주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커져가는 그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삼성 SDI라든가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2차전지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음 분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것뿐만일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팅을 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 살 게 없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배당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에 대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IAEA에서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량의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거는 10년 만에 첫 조정인데요.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원자력의 역할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그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전 기술이라도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120일선에 좀 지지를 받고 60일선, 전고점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차트의 모양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전 기술도 그렇고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모양새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한전 산업이라든가 한전 KPS, 한전 KPS가 제일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혹은 개별적인 종목으로 구성 파워텍 같은 경우들도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휴센텍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한 번쯤은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좀 상향 종목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항공이라든가 뭐 감자를 했었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항공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은데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뭐 진에어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택도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주사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이 종목군들 같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받았을 때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거래일 전에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하루 눌려줬습니다.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외적으로 한국전력 아마 전기세 인상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 모아가도 좋다라는 거 그 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이고요.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시장은 5일선 이탈 확인하시고요. 3150선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1선 지지 여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1035포인트 지지하는지 지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 트레이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를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하방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변동성 함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간만에 다섯 종목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 보는데요. 이 다섯 종목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0.48% 올라가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04,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6,200원이고요. 네이버는 0.37% 반등 성공하면서 40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2% 올라가면서 9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12만 원 선도 이탈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0.4% 하락하면서 12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등 2차전지 대표 배터리 종목들 0.5%, 0.28% 각각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3사 합병 기대감 상승에 1.3%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0.15% 거래소가 떨어지고 있고 3,125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04% 오늘 약보합 거래소 출발하며 1,03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은 이탈하는 모습이 조금 나왔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펼치고 있고 개인들이 열심히 사들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기관들의 순매수 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펄어비스가 아직까지는 주가 움직임 없는 상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까지 포함해서 삼형제 모두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46% 올라가며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457,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1% 넘게 하락하면서 66,100원까지 주가 하락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SK머티리얼즈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CJ E&M이 정말 오랜만에 이 10위권에 좀 들어왔습니다. 0.6% 올라가면서 현재 주가 151,4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NF 0.2%, 알테오젠 0.12%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최근에 투자 확대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0.57%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주가는 416,100원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리기 전에 주요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주유소포트 최재원 전문위원의 포트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부터 JST나까지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IA가 마이너스 4%인데 그 손실을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죠. 버킷 스튜디오가 35% 넘게 챙겨가고 있고요. 네, JST나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인바이오젠 한 종목 있고요. 바이오 종목 수익률 지금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13.8%고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주유소 포트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버킷 스튜디오가 전일 급등에 나왔습니다. 17%나 올랐고 지금 포트 안에서는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버킷 스튜디오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버킷 스튜디오 이야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주유소 포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익률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보여서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골랐고요. 이 버킷 스튜디오는 한 번 더 올라서 이번에 갱신했던 고점인 3,120원을 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엮여있고 라이브 커머스 관련주이기도 해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400원 부근을 좀 목격할 정도로 보고 있는데 더 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보면은 이 버킷 스튜디오는 앞자리 뭐 4도, 5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지만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일봉상에 만든 이 새로운 고점인 이 3,120원을 돌파해주는 시점부터는 매도를 고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는 지금 목표가 설정해 주셨고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면 매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세 가지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라는 회사인데 케이프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인 이 실린더 라이너 생산업체입니다. 대형 선박 관련주, 즉 해상물류 관련주들이 HMM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케이프 역시도 그때 좀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쳤죠, 지금 현재도. 최근 주가가 조정을 좀 끝내려는지 좀 머리를 들면서 추세의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뉴스를 찾아보면은 아직은 뭐 눈에 띄는 호재는 없어 보입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끝내서 반등 여력이 좀 강하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케이프는 7,190원부터 4,110원까지 강한 조정을 좀 받았고요. 기간적으로 봐도 충분히 기간적인 조정도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이 조정 파동 안에 있는 종목이라도 이만큼 조정을 받았으면 이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케이프는 5,050원 그리고 그 아래로는 4,400원에 강한 지지라인이 있었는데 한때는 순간 이 4,400원도 잠깐 이탈했다가 바로 다시 올라와 주었죠. 현재는 반등을 하려는 의지가 충분해 보입니다만 이 5,050원을 완전히 돌파해주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다만 이 4,400원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큰 하락 없이 반등 흐름으로 역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4,400원을 기준으로 잡고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파동을 노린 이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반등 중에 예상되는 저항 지점으로 5,640원 그리고 조금 더 상승하면 6,000원 이 두 가격대에 강한 저항 라인이 형성되어 보이고요. 두 자리까지의 반등을 노린 단기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진입해 볼만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모든 거는 4,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매수 관점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케이프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부산가스인데요. 이 부산가스가 어제 점상을 갔죠. 어제 점상을 가고 오늘도 갭을 떠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산가스는 뭐 SK그룹의 계열사의 SK그룹 계열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인도받아서 부산광역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을 좀 하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부산가스는 어제 갑자기 돌연 떠상을 간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뭐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들 찾아보셔서 아시겠죠. 이 최대 주주인 SK E&S가 주식 공개 매수를 한다는 이 소식에 점상을 갔습니다. SK E&S가 이제 부산가스 주식을 주식 259만 5,597주를 주당 8만 5천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SK E&S는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서 부산가스의 자가 주식, 자기 주식 원래 갖고 있던 99만 9천 주, 약 한 9%를 제외한 유통 주식 1천만 1천 주, 90%를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을 살펴보면은 최대 주주 등이 대상 회사 발행 주식을 한 95% 이상, 95%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K E&S는 부산가스의 상장 폐지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간 가격이 8만 300원, 현재가가 8만 4,500원 부근으로 이 SK E&S가 공시한 공개 매수한 가격 부근이고요. 이 가격이 한 8만 5천원이니 8만 5천원까지 상승은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기가 하나의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이에 더 오를지는 어떨지는 봐야겠습니다. 봐야겠습니다만 SK E&S 같은 경우에는 부산가스의 상장 폐지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거다. 이게 예상된다는 건 장기적인 급등세에 그냥 마냥 올라타기에는 아무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변수와 리스크가 너무 많고요. 올라가는 것도 시작을 점상으로 시작한 만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가서 괜히 물려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가스 같은 경우는 따라타기에도 어렵고 이미 84,400원 SK E&S가 공개 매수하기로 한 그런 공시한 가격이고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변수와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냥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진은 산업용 계측기 및 제어장치를 지금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원자료 발전소용 계측기, 철강산업용 자동화장치, 설비 진단 시스템, 유량계 및 유량 시스템, 신소재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진 역시도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가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원전 당국이 원자력 발전 후에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거와 차세대 원전인 소준 냉각 고속로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미 원자력 원료 주기 공동 연구 운영위원회가 9월 1일 날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세슘은 핵 분열 시에 발생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방사능 오염도가 가장 커가지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험이 좀 필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인 우진이 인수한 자회사 니드가 이 세슘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진의 주가가 상한가를 가기에는 뭐 충분한 이슈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 상승은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일봉상에 12,300원 부근의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호재의 크기로 봤을 때는 저기 고점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대로 본다면 16,6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저 목표가는 현재 기준으로 최대로 보았을 때 이제 패턴 값이고요. 추격 매수를 했다가 이제 물려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추격 매수보다는 돌파한 만원짜리, 만원 부근을 다시 테스트하러 와준다면 여기를 다시 지켜주는지 테스트하러 와준다면 그 자리가 매수하기는 제일 좋은 자리로 보여지고요. 우진이 조금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8,580원 부근까지 조정 후에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호재의 크기나 주가 흐름의 강도로 볼 때 8,580원보다는 만원 부근이 조금은 합리적인 매수가로 보여집니다. 우진은 큰 호재와 함께 추가적인 주가 상승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처음에 버킷 스튜디오로 이제 히든 종목들 히든 종목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요. 다른 종목들 역시도 충분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기준 같은 경우는 이미 제시해줄 대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쭉 갈 것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히든 종목과 케이프, 부산가스 그리고 우진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시그널과 함께 중소 포트에 등재되어 있는 버킷 스튜디오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네,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역시나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자한테 여쭤보기 전에 지금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움직이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이 상장 이슈 때문에 이 시장의 집중을 받은 종목이고요. 공모가인 6만 원보다 85% 높은 11만 1천 원의 시초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4% 정도 반등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금세 하락 전환하고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난 8일까지 이 청약이 진행이 됐고 청약 증거금이 역대 IPO 중에 여섯 번째로 규모가 컸다 합니다. 경쟁률은 405대 1이었고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이 상장한다면 이 조선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이끌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좋은 종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는 없고요. 현재 주가는 1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에이펙트입니다. 에이펙트가 한 기업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OCI 계열사인 유니드 글로벌 상사가 이 에이펙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펙트는 테스트 장비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인 기능을 검사하고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이 테스트를 확인하는 그런 용역을 주요 비즈니스로 삼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에이펙트가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5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모멘텀까지 좀 살아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에이펙트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6,730원부터 9,000원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네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닿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봉 유지해주고 있고 9,050원 터치했다가 지금은 주가가 8,3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도 7.8%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TSI입니다. 어제 시간에 매매해서 TSI 주가가 급등했는데 주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TSI가 이 정규 매매 마감 직후에 미국에 2차 전지 믹싱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이 계약 기간인 2022년 7월 14일까지,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는 이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TSI가 이런 공시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13.7% 주가는 12,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TSI 공시 직후에 코인테크도 같은 기업에 미국에 납품을 한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인테크의 주가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죠. 네, TSI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8,550원부터 12,600원까지고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고요. 오늘 12,600원까지 주가 터치했고 계속 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14%까지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TSI 12,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자는 민경철 전문위원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아침마다 상한가를 꿈꾸는데 요즘 시장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요즘에 시장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앞에 장 초반에 주가를 올리더라도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많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거친 것 같은데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연휴 마지막 장이다 보니까 사실
연휴를 즐겁게 보내려면 오늘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죠?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자세하게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추석 연휴 앞두고 증시가 좀 빨갛게 달아올라야 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좀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쉽지만 네, 금요일 아침 네, 코스닥 약 1,100여 개 종목들이 좀 하락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국의 헝다그룹이 뭐 디폴트 우려가 좀 발생되게 되고 이제 중국 당국의 네, 그런 뭐 기업들 규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고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공세로 인해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10월달, 11월달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정치 테마 이슈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제가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우리 2900에서 3050포인트 부근까지 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나가신다면 네, 추석 연휴 이후에 네, 연말까지 행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시그널도 계속 챙겨주시죠. 네, 이 죄송합니다. 네, 삼성 SDI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문의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 결론은, 네, 시간을 사야 된다. 홀딩의 의견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본, 네, 삼성 SDI 기업은 휴대폰,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네, 관련된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전자재료 관련된 매출은 잔여,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 사업장에는 용인, 울산, 천안, 청주, 구미, 우왕, 수원 사업장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 네, 제조 개발, 마케팅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해외 사업장은 미국과 헝가리, 오스트리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독일 등의 네, 여러 이제 해외 사업장을 두고 네, 제조하고 판매해서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네, 지금 점점점 영업망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네, 그런 네, 기업입니다. 자, 주요 매출은 삼성 SDI, 삼성그룹 계열사인 만큼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쪽 네, 우리 대기업의 네,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면서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네,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10년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 네,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기존의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선박과 뭐 항공 비행기도 전부 다 이제 친환경으로 네, 전환되어가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좀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밑으로 60만 원 그리고 66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자,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포트로 네, 넣어두시고 네, 향후 산업 성장의 그 다른 수혜를 좀 함께 좀 가져가시는 좀 동반자로서 좀 들고 가시는 네, 포트 구성하시면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은 상장일의 신고가인 80만 원과 82만 원 구간을 돌파한다면 위로는 100만 원 정도까지 추가 시세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단 이제 시간을 사야 된다. 뭐 단기간에 뭐 우리 뭐 상한가 갈 종목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이 네, 도래함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 시간을 사야 된다라는 홀딩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대한해운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 대한해운이 자, 차트상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HMM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HMM은 자, 지금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박이 부족하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 유일한 글로벌 해운사 HMM이 가져가면서 자, HMM이 자, 파산이냐 아니냐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지금 네, 망할 뻔한 위기에서 네,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다음에 해운은행 상승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했고 그 실적의 기반에서 주가도 실제 약 2,500% 가까이 네, 폭등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대한해운은 철강석 그리고 철강무역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또 에너지 원자재 관련된 운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네, 늘어난 부분도 없고 실적이 안 좋았다가 턴 어라운드 되는 부분도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한해운의 케이스는 우리 HMM의 케이스와 조금은
다르다.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일정 수준의 매출이 유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에 따른 주가의 폭발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H&M과 같은 대시세를 기록하고 같은 해운주기 때문에 대한해운도 신고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내 의견이긴 하지만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박스권 추세 하단 2,350원에서 2,750원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요. 3,200원, 3,600원 구간 추세 상단 구간에서는 고가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박스권 구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반복 트레이딩 진행함으로써 행복을 챙기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곰같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들이 있고요. 엉덩이를 무겁게 들고 갈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여우같이 우리 인파이터 스타일이 아니라 아웃복서처럼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멜파스 종목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종목은 이 종목을 치고 빠지는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기 적절한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는데 사실은 과매도 구간에서 짧게 3%, 5% 그냥 단기 시세를 노려보기에도 좀 적절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 말씀드릴 얼마 정도 수준까지 평단가를 맞춰라 그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중장기 관점에서 물량을 매수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과거 사업 영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과거 우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시 전부터 우리 삼성 애니콜 모델을 통해서 우리 휴대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그 애니콜 초창기 모델 터치 모드를 거의 전적으로 납품을 했었던 기업이 우리 멜파스라는 기업인데요. 과거에 우리 지금은 모든 전자기기가 터치 시스템으로 눌러서 터치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이에 대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애니콜 초창기 모델의 터치 모드를 거의 100% 납품을 멜파스가 전적으로 했었던 삼성전자의 1차 밴드 업체였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갤럭시 S의 후속작 갤럭시 S2가 출시되고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대 가까운 흥행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2G폰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가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모델이 흥행함에 따라 여기에 터치 모드를 납품했던 우리 멜파스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발을 했었고 당시의 주가가 2011년도 당시 주가 우리 5만 천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5만 천 원짜리 주가가 지금은 2,400원이에요. 현재가 2,395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터치 모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 갤럭시 S2가 엄청난 성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주가가 5만 원까지 폭발했었던 좀 과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창기 좀 혁신적인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우리 터치 모드 기술이 이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고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 10년 전 15년 전만큼 좀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아이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신규 상장 이래 거의 지금의 멜파스의 주가가 거의 12년, 13년 만에 지금 거의 최저점 영역대에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사료가 됐는데요. 최근 최대주주 변경이 되고 그리고 멜파스가 앞으로 삼성전자 지금 근 10년 넘게 삼성전자 밴더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터치 모듈 말고 또 다른 사업 수석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의 사업을 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 5천 원까지 좀 시세가 좀 최근에 좀 가져간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래일 전 우리 수요일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어제도 거의 마이너스 25%까지 종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매도세가 조금은 약해지면서 단기 저점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 모멘텀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그냥 종목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멜파스가 인수를 추진하는 GLS라는 기술이 LG전자와 협업해서 TV와 우리 그 스피커바를 무선으로 만드는 홈 IoT의 필수적인 우리 징이라는 기술을 우리 무선 TV 그리고 무선 스마트바 시장에 적용을 하고자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GLS라는 기업을 잘 인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인수 절차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우리 수개월 정도 우리 멜파스라는 기업이 GLS 인수 추진에 실제 성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무선 TV 뭐 무선 그런 가전제품에 대한 시장이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 실제 제품이 출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시면서 1,600원에서 2,200원 구간 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가의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중장기로 바라보시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아쉽지만 의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불안한데요. 지수가 코스피가 0.47% 하락, 코스닥은 0.49%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오늘 정말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장에 재개한다면 좀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서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좀 안 좋은데 일단 오늘 좀 짚어주실 시그널들을 먼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 A프로젠 제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4,500억 규모의 코스피 제약바이오 회사 A프로젠 제약은 이제 완제 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관련주들 A프로젠 제약, 매드, 헬스케어앤게임즈 모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헬스케어앤게임즈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와서 1.37% 마감했고 제약은 17% 터치 후에는 이제 종가 마이너스 3%. 합병 준속 회사인 매드는 16% 정도 올랐다가 보합으로 마감한 상태인데 오늘 또 재차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A프로젠 제약이 뭘 하고 있고 뭐 어디랑 연관되어 있고 뭐 이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 A프로젠 시리즈는 모두 합병이라는 이 거대한 재료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급등을 한 이유도 방금 말씀드린 A프로젠 흡수 합병권으로 올랐다가 내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A프로젠이 3계열사를 모두 합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3개 종목 모두 크게 올랐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합병 철회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이제 회사의 내용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난 현재인데 A프로젠 매드가 이제 A프로젠을 흡수 합병함 발표를 하면서 빅제로가 재차 부각되는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부터 완성이 돼야 A프로젠의 진정한 회사의 힘이랄까 뭐 이런 게 좀 발휘가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의 무용지물이라 뭐 봐야 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뭐 시가총액 가장 작은 헬스케어앤게임즈가 상대적으로 좀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도 쉽게 가는 편이고 그 다음 이제 매드 그리고 제약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HG나 뭐 제약이나 어쨌거나 이 매드와 에이프로젠 합병이 잘 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 헬스케어앤게임즈나 제약도 흡수 합병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합병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조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사실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A프로젠은 뭐 바이오 시밀러 국내 3대 기업 중에 하나고 뭐 세계로 확대를 하면 그래도 5위 안에 드는 아주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퍼즐이 완성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사실 기대감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무조건적으로 해결이 일단 돼야 되는 건 3사 합병이겠죠. 그래서 흡수 합병을 시작으로 나머지 계열사도 인수 합병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지켜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뭐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A프로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의 노란톡방에서는 8월 25일에 제가 직접적인 리딩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회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눈여겨본 지가 거의 1년이 돼가고요. 매수한 지는 벌써 6개월 정도 돼갑니다. 딱 고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것만 단기간에 뚫어준다면은 최근 1년 반 안팎 정도의 최상단 가격인 1480원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암기계공업 주가 전망을 좀 볼 텐데 서암기계공업은 공작기계 전문 회사로서 기어, 척, 실린더, 뭐 커비 커플링 등 뭐 이런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고 화천기계, 화천기공 등과 함께 화천기계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선박용 엔진기어, 풍력발전용 기어, 터보 컴프레셔 기어 등으로 이제 비공작기계 부품군을 또 확대했고요. 터보 컴프레셔 분야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천기공이나 기계뿐만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위약, 삼성테크윈 뭐 이런 주요 공작기계 업체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서암기계공업은 대선 테마를 타고 있죠. 홍준표 후보 테마인데 김용일 사회이사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홍준표 후보와 동갑이고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대선 테마에 합류해서 주가를 보게 돼도 그 등락폭이 좀 상당한데 뭐 많은 분들이 대선 테마를 기다리고 또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잘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좀 노려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대선 테마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물리게 되면 정말 몇 년 이상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제 대선 테마 단타 아니면은 접근을 안 하는데 어쨌거나 뭐 대표 테마는 아닌 것 같고 테마 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암 같은 경우는 뭐 철도 관련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초에 크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대선 테마를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주가만 봤을 때는요. 사실 지금 별다른 코멘트를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대선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철도, 풍력, 뭐 그린 뉴딜, 남북경협 뭐 이런 거 다 엮어가지고 올려도 지금 대선 테마로 묶여가지고 올린 것보다 못 갔거든요.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유니드는 이제 가성칼륨, 탄산칼륨 뭐 이런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뭐 증기의 온수공급, 발전, 전기 뭐 이런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산림 개발, 뭐 조림 삼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보드 사업부와 관련하여 주요 고객은 이제 전국 각 지역의 건자재 도매 업체 및 가구 제조 업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6%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는데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진짜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만한 구간 없이 약간의 텀을 주면서 계속 상승을 했고 어제 이제 장중에 6.6% 상승하면서 지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약간 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유니드가 가성칼륨과 탄산칼륨 시장을 각각 30% 50%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탄산칼륨은 그 탄소포집 장치의 핵심 소재로 수요처는 많은데 이를 생산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드가 또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탄산칼륨은 생산 규모 대비 투자비가 좀 높고요. 현재 생산 기술을 갖춘 회사도 많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쟁사의 탄산칼륨 증설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 유니드의 지속적인 수급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적정값을 한번 보니까 글쎄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넣었을 때 10만 원 후반대 혹은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모든 종목이 그렇지만 급하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올 수 있으니 좀 건강한 조정이 오면 그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천천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좀 많이 부진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지금은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늘 끝까지 좀 장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이 지금 떨어진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끝나고 또 대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